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라. 이 제목으로 같이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예. 이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떨어지는 주식에 저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여러분 돈못 벌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라가는 주식에 두려움을 가져요. 아, 어떻게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못 갖는 거죠.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아마 제가 또 여기서 나올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걸 두려워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좋은 주식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멀리 갑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가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어떤 분이,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떨어졌나요? 예. 뭐, 미국의 뭐, 장이 뭐, 또 중국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유, 시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종목은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죠? 자동주의를 아직 정지를 안 했나?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지수 오늘 조정받았네요. 박스권에서 역시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조만간 돌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또. 코스닥은 오늘 신고가 냈네요. 누가 사나? 잠깐만 가볼까요? 투자 집계 가서 보면, 오늘은, 오늘 목요일이죠. 28일 날. 기관 외국인 사는데 누가 파는 거예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은 개인이 팔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코스피를 무지하게 팔았거든요. 샀네요. 연기금도 어제 샀는데, 어제 투신이 많이 팔았거든요. 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자, 그러면 오늘 환율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야 될 것은, 예, 비교 차트에서 환율 정도의 변동은 봐야죠. 그래서 꾸준히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수는 아직까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올라가 버리면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환율 공부도 이미 유료 방송에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얘는 나쁜데 코스닥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같이 또 공부하면서. 그래서 개인들은 이 지수 차트에 너무 그죠. 올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필요 없어요. 아, 전혀 필요 없는 건 없지만, 어쨌든, 좋은 종목을 걸려면 지수가 떨어져도 좋은 종목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곧 희망을 사는 거죠. 그 희망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매수와 매도의 차이는 오직 하나요. 현재 내가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건 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로지 향후 주가만 보고 매매한다면 매도든 매수든 똑같을 거예요. 모든 판단의 잘못이 어디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거기에 사심, 개인적인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그때부터 올바른 판단이 서질 않는다니까요. 그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 들고 있는 손익, 현재의 손익에 대해서 매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하면, 이제 매도하는 순간 손익이 확정되면 사람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판 다음에 주가 흐름이 계속 신경 쓰이게 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여러분이 추적하니까 자꾸만 뭐죠? 머리, 뇌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주가가 떨어지면 팔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미래를 알수 없고 손실이 확정되면 이제 나는 망했다는 생각이만 드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줄까요? 얼마나 팔았는지. 큰손이. 재밌는 일을 한번 볼게요. 작년에 뭐, 이분 얘기하면 좀안 되는데, 그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아니고 아는 분도 아닌데, 책을 통해서만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대륙재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떨어지는 동안에 뭐를 했나? 이분이. 얼마나 손절을 했을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보면, 지분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요즘에는 또, 대륙재간은 매수했네요. 그죠? 매수를 쭉 했고, 여기 한 번만 매도했어요. 그럼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동공업인가? 이게 아니었었네? 자, 여기를 보면, 매도를, 어디서부터, 매수 잠깐 하고, 거의 매도를 했습니다. 한달 동안 매도한 게 지금, 양이, 매도가 1800에서 1500, 한 300만 주 매도했죠. 300만 주. 12월 달에, 11월, 12월까지 집중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300만 주면 도대체 여기 12월 달에 집중 매도를 했으니까 300만 주면 5,000원만 잡고도 얼마예요? 5,000원 잡고 53, 그죠? 5315, 150억인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데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이걸 팔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온 수익은 또 얼마일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150만 주가, 300만 주죠? 300만 주를 안 팔고 지금까지 왔을 땐 대충 몇 프로 나와요? 24%입니다. 20%면 도대체 돈이 얼마냐면 1260원이니까 300만이면 360억인가요? 36억인가요? 36억인가요? 자, 이 얘기는 36억이 날랐어요. 여러분, 36, 아유, 끔찍해. 근데 이분은 자연스럽게 이걸 할수 있다는 거죠. 돈의 크기만 차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5천만 원 투자하든지, 그죠? 1,000억을 투자하는 사람이든 차이는 없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 잘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 팔고라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무섭죠? 돈으로 생각하면 무섭지만, 이 사람은,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1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여러분이 3천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고스톱을 쳐봐도 똑같죠? 그죠? 내가 그냥 친구들하고 3점에 3천원 주던 것을 점에 1,000원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매스컴에 보면 뭐 억대 도박이니 뭐 그래서 싸그리 잡아들였다 뭐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눈이 시둥그레지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억대가 됐든 300억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천만 원을 들어왔습니다. 50% 빠졌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저 기업으로서는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적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까 KNC 글로벌에서 50% 잘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못 잘랐죠. 또한 사람 현대상선에서 5천만 원에 4천만 원을 잃었는데도 그 사람은 잘랐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실한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팔고 나서, 내가 지금, 내가 5천만 원 들고 있는데 2,500 잃었습니다. 그럼 2,500 갖고 또 그것을 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종목으로 가서 내가 그걸 복구할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죠. 본전과 손익보다는, 본전 생각하니까 죽어도 안 되지만, 손익보다는 주가의 방향과 매매 원칙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년 만에 본전이 오면, 아, 전문가님, 내가 3년 만에 본전 왔어요. 아, 잘라야 되나요? 대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잘랐어요? 아, 3년 만에 본전 왔기 때문에요. 다시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본전도 못 찾을 것.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 사면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돼요? 내가 은행에다 저축했다. 은행 저축해봐 돈안 나오잖아요. 이자 그까짓 건몇푼 받아요. 저거만도 못하는데, 인플레이만도 못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좋은 주식이라고 주무시면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손절했다.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세로 돌입자. 주식 투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죠. 사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어떻게요? 아니, 이게 장대 연봉 나면 사요. 깎아준다고. 쭉 떨어지고, 아유, 전문가님, 내가 10%, 20% 손실났어. 이제 잘라야 돼.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죠. 쫓아가서 그냥 내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샀더니 주르륵 미끄러져. 꼭 사는 자리가 꼭대기야. 전문가님 주도주 간다 그러니까 딱 어떻게요? 무린 PMP를 어디서 샀어요? 어제 며칠,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서 샀더라고요. 여기서. 전문가님 나 꼭대기 샀는데 어떡해요? 아휴, 왜요? 아, 주도주로 간다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꼭대기 가서 자기 빼놓고 갈것 같으니 쫓아가서 산 거예요. 아, 거기서 왜 삽니까? 그랬더니. 사는 방법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미끄러진 거지. 사면 안 되잖아요.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쫓아가서 사요? 추격 매수지, 그거는.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는 잘하죠. 깎기도 잘하고. 물건 살 때는 꼭 깎기 잘하면서 콩나물 값도 깎는데, 아, 이놈을 깎아주면 기다리면 되는데 안 깎아준다고 그냥 쫓아가서 사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고 그러면, 아, 이제 포기하려고 딱 했더니 뭐예요? 올라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LG전자 우선주를. 전문가님,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아니, 그 꼭대기 가서 왜 사요? 여기서 살 자리가 아닌데. 사요. 아, 이런 데서 사면 얼마나 좋아요? 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저절대로 냈더니 여기서 이제 항복하는 거지, 딱. 아, 마이너스 55% 났어요. 그래갖고 딱 잘랐습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잘랐대요. 아니, 좋은 기업 안 자르면 어때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아, 이게 전안 하고 나갈 때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경만 하면 되죠. 가만히, 알았어. 좋은 기업인데 뭐 기업이 망하겠냐? 이 기업은 안 망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들고 가지. 쭉 떨어져서, 아이고, 이제 사람들은 개인 투자들은 여기 오면 다 항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보이잖아요. 항복하겠구나. 그럼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는 거죠. 어, 잘 걸렸다. 불쌍하다, 정말, 주식. 아유, 나도 진짜 엄청나게 터졌어. 괜찮아, 근데 기업이 LG전자가 망하겠냐? 그럼 내가 슬슬 사볼까? 슬슬 사보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본전하고도 남는데, 이만큼을 벌었는데, 여기서 샀으니까 단가는 또 내려왔을 거고, 그럼 돈 버는데, 그걸 그냥, 여기 오니까 항복해서 잘라놓고, 이따가, 한달 있다가 그냥 올라가니까, 이게 따라가지나. 저것도 내가 사는 순간 떨어지면 어떡해. 왜? 기업은 분석을 안 한다는 거죠. 차트만 보니까 주가만 해. 여러분이 주가에 매달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 올라갔는데 걱정돼요. 내가 사면 또쭉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저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걸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팔고, 이게 희망이잖아요.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누굴 사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에 피라미딩을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은 그냥 참아야 되든지 50%를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라면 이렇게 가다가 추세를 꺾으면 50%를 팔고 50%만 들고 가요. 현금 들고 있다가 얘가 추세 전환 나갈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복구하고도 남고 돈이 더 벌려요. 그런데 자꾸만 떨어진다고 더 사버리면 본전 찾으려고 더 사면 어때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 여기서 항복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항복해버리면 어때요? 그다음부터 간다니까. 그게 뭐요? 심리라는 거잖아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비웃는 것 같이 의심이 들죠. 저 인간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나? 나만 모르는 비법이 있나? 그것만 찾아댕기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는 방법을 모르고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조정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급하죠.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타이밍. 다시 말해서 그 시기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 또 늦게 움직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많이 샀으면 자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많이 났으니까. 근데 안 잘라요, 또. 재밌죠? 자르세요. 예, 떨어지니까 추세 이탈 그만 먹고 아니면 50%부터 잘라요. 아, 전문가님 나 비중 많이 남았어요. 10% 손실 나면 이거 1,000만 원이면 이거 100만 원 날라가는데 어떻게 잘라요? 죽어라, 여기까지. 죽어라. 실제로 이게 보면 너무 많이 봐요. 그럼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거 쫓아가서 왜 사요? 여기서 그렇게 추천할 때는 안 사고 꼭대기 가서 또 사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이제 아파하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안 사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올라가면 뭐라 그랬지? 우리 유령 보고 제가 따라가지 마세요. 반드시 되돌림 줍니다. 참 묘하게도 가면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가면 되돌림을 줘. 되돌림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려요, 다. 응? 그래요? 예. 네. 신라코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계속 갈수 있나, 지가. 가다가 되돌림, 가다가 되돌림. 이런 데 사라고 그러면 이건 또 무서워서 못 사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아직 고평가가 아니다. 갈 길이 멀다. 100%, 얘가 100%로 끝날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뭐요? 투자자들이 100%못 내고 전부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나의 보기를 해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템플턴은 우리 유료원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라. 아직 멀었다. 더 사라. 더 사라. 아유, 더 사요. 난 무서워서 못 사요. 더 사라. 아유, 여기 흔들릴 것 같은 전문가님. 흔들리는데 어떡해요? 괜찮으니까. 아직 끝안 났어요. 아이, 이거로 팔까요? 아니, 이까짓 게 얼마나 나갔다고 그래, 이거. 100%뿐이 더 나갔어. 이거로 끝날까? 또 나갈걸? 팔지 말고 한번 들고 가보세요. 아직 그 내가 모르겠는지 억만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까짓 그 수익 났는데 떨어지면, 자르면 되지, 손절하면 되지, 겁신하냐. 배짱 부려보세요. 그랬더니, 어우, 아침에 마이너스 나더니, 배짱. 그죠? 이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더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기보다 시간을 사라는 말이 있듯이 종목 선정을 맞게 해도 타이밍이 틀리면 좀처럼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꼭 급등 나가서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추가 매수해놓고 그 다음에 조정 들으면 아프다고 이제 왜? 악을 쓰는 거죠. 투자 방침을 바꿔야 돼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이 갖고 있는 투자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면 뭐가 돼요? 큰 손의 마인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앞이 보이는 거예요. 오, 내가 하는 짓이 꼭 나는 왕초보니까 분명히 큰 손들은 나하고 반대로 하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님 안 자르면 다 내려와서 속상해서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면 또 나가서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걸 생각해야죠. 단, 부실 기업이 아니라면. 부실 기업은 어떻게 이러다가? 감자, 깡통,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기 너무 힘들죠. 볼까요? 종목을. 자, 보세요. 그래서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을 사면 돈을 절대로 못 벌어요. 100%입니까? 아, 그렇진 않겠죠. 끊임없이 또 샀다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드물다는 거죠. 왜? 사람은 바닥까지 가면 항복하게 돼 있어요. 손실이 너무 커지면. 자, 이것도 봐요.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려는 게, 아, 이걸 희망을 사고 있다니까, 우리 일원도. 이게 주도주로 써먹은 거잖아요. 아까 건재주가 갈 때, 건자재주가 갈때 뭐가 갔어요? 대림비앤시오, LG하우시스, 한샘, IS 동서, 한솔 홈데코. 이게 다 뭐예요? 2013년에, 뭐죠? 건자재주가, 여기저기 뭐 리모델링 한다,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는데 대신에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니까 뭐 이게 또 주가가 그냥, 거기 건자재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뻥 날아가는데, 그냥 여기 또 뒤에서 또 사요, 뒤에서. 여기서 이미 끝난 종목을 뒤에서 죽어라 사니까 죽어라 떨어지는 거예요. 주도주로 써먹고 하락하는 종목이 가서 뒤에 가서 또 올라갈 거라고, 더 올라갈 거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평가를 10배씩 막 날라갔는데 그걸 왜 따라가요? 푹 떨어지면 그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 푹 떨어지면 이제 한번 발을 담가볼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것도 떨어지면 쪼선. 아니, 이거 갖다가 이거 반토막 났잖아요. 3만 원이 15,000원도 안 가는데 너무 싸잖아요. 그러고 가서 사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에 이거 8월 7, 8월 때 전문가님 나 괴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55% 손실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요. 그랬더니 에이, 전문가님 그걸 어떻게 잘라? 내가 1,000만 원 넣어놨으면 5,500만 원이 날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잘라? 내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아파서 도저히 죽어도 못합니다.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님 나 자르라 그러려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 가는 종목은 잘라야지. 이걸 희망을 갖고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주도주로 써먹었는데. 그럼 얘가 실적이 부진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이니까. 아유 진짜 무섭다. 대림 BNCO. 그게 어떻게 7월달 제가 여기서 런칭 방송할 때이 자리였어요. 8월 7일.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봐봐요. 그죠? 이게 얼마 떨어진 거예요? 에? 36%. 37%가 빠졌어. 아니, 10%도 무서운데 37%또 빠졌어. 얼마나 무서운 거죠?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을 공부 안 하면 알수 있을까요? 자, 대림 BNC 그랬죠? 이것도 뭐예요? LG 하우시스잖아요. 똑같이. 주도주로 이만큼 나왔잖아요. 지금 아직 박살나 버렸죠? 왜 이러냐는 거죠? 건자재 주도주로 써먹고 끊임없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는데 희망을 걸고 여기다가 또 자꾸 뒤에서 사요. 뒤에서 사면, 주식은 뒤에서 사면 안 돼. 명품은 50% 세일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가면서 오늘 백화점에서 루이비통 여자 가방을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세일하는데 그건 사야 되죠. 주식은 50% 세일하면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멀리 간 종목을 50% 세일한다고 사면 안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템플턴도 옛날에 그랬죠. 왕초보 때는. 그냥 쫓아가서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계속 떨어지니까. 얘는 뭐 했어요? 얘가. 주도주로 갈때 얼마? 12배가 날라갔죠.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 뒤로 하락하니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여기 와서 장기 투자라고 우겨요.
아니, 자기 가치에 비해서 12배나 날라간 걸왜 여기 가서 50% 할인했다고 이걸 매수하냐고.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아, 저는 장기 투자라서 안 팔았대. 생각,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갔으면 이건 찰나의 정상 아니냐. 그런데 이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라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만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되면 자르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고수익을 주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고수익, 근데 꾸준히 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가는 종목은 그건 들고 해. 아, 급상승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종목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수년 동안을 그냥 질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건 팔면 안 되겠죠. 계속 가잖아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잖아요. 가만 있어봐. 뭐가 많이 이게 지금 되나 보다 이게.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아유 모르겠습니다. 이거. 야, 이건 뭐, 그죠? 이거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어, 평행선을 만들어? 이게 무슨 뭐, 터널이니 어쩌니, 뭐, 그죠? 터널이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그죠? 예. 평행선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해요? 가면? 갈 때까지? 들고 가보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유한양행이 어떻게 됐어요? 유한양행이 서울 연세대 교수가 43년 동안 들고 왔더니 25배. 아휴. 야, 1억이면 뭐야? 25억 된 거잖아? 이게 가능해지지. 오늘 엄청 나갔지, 또. 아이고, 이걸 놓쳤네. 이걸 놓쳤네. 이렇게 나갔는데. 기술 수출 두번 해서, 그죠? 이게 딱 돌파하기 전에 좋은 자리다. 매수해라. 빵! 괜찮나요? 이게 사는 자리예요. 기술 수출한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면 쌍코피지 뭐예요. 그죠? 기술 수출한다고 쫙 했다가 뭐쫙 미끄러져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여기서 사면 어떻게 또. 본전은 왔지만 뭐요? 힘들었잖아요. 이게 이 조정하는 동안 2개월 동안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돈 벌고 가는구나. 매수해야 된다 우리 일원들한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밍을 매서서 깎아주니까 잘 됐다. 돈잘 번데. 기술 수출까지 한데 엄청나대. 알았어 그럼 내가 사야지. 들고 가니까 진짜 좋은 일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럼 왜 그랬느냐? 기술 수출하고 기업이 기본적으로 돈을 번다. 그죠?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기술 수출까지 이번에 뭐 1조 얼마? 대박을 터뜨렸다. 뭘로 다 대박을 터뜨렸냐? 그죠? 내가 뭔 일로 부터 뭐 레이저 튀닙? 예. 대박. 기술 수출해서 대박 터뜨렸다. 이런 게 뭐, 오스코텍하고 뭐죠? 또 대행성 뭐 치료제? 그래가지고 또 파이프라인으로다 계속 연구하다가 기술 수출해서 또한번 터뜨렸다. 한미약품이 그렇게 해서 날라간 거잖아요. 한미약품 11배까지 날라갔다가 지금은 뭐예요? 못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한미약품 11배까지 간 거잖아요. 여기서 기술 빵 해서 77만 원까지 가고 나서 뭘 아직 오랫동안 못 가고 있어.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째. 그러니 이게 고평을 할 때는 단기 고평을 할 때는 잘라야죠. 그럼 여기 가서 사도 되잖아요. 그죠? 다시 추세 전환하고 갈 때, 그래 내가 뭐 급할 거 없지 뭐. 네가 안 가면 안 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할 매수를 한번 아유. 300만 원 담아봤습니다. 또산 300만 원 담아봤습니다. 가만히 들어갔더니 맛있게 수익을 주고 있네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여러분이 돈을 그냥 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 간다고 나 쫓아간다고 그냥 쫓아가서 상한가에 따라가고 여기 더 간다고 100만 원 간댄다, 200만 원 간댄다 그런 얘기만 누가 또 스토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올래가지고 쫓아가서 그냥 또 사고 그냥 와장창에다가 깨지고. 네이처셀이 뭐 좋댔다 뭐 일본에 수출해서 기술 수출해서 무슨 일이 나중에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뭐그 일본에 뭐 뭐죠 기술 수출해가지고 뭐 돈이 어떻게 되고 뭐그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있는 돈의 90% 갖다가 몰빵을 시켜버려요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고민은 해보지도 않아. 어떤 사람이 또 뭐 이건 뭐 100만, 200만 원 가는 주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속아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몰빵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90%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아이고 전무관님 나 좀 살려줘. 90% 빠지면 언제나 본전 올까? 까마득하죠. 90% 빠지면 얼마가 수익나요 본전이에요? 900%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100% 나가는 주식도 제대로 못 갖고 가는데 900%까지 어떻게 들고 가? 언제 본전 올 건지 까마득해. 그러니까 공부가 안 하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개인 투자 못 모르고 그냥 이거 뭐 기술 뭐 네이처셀이 뭐 무슨 회장이 어쩌고 저쩌고 기술을 해쳐서 뭐 지난번에 뭐 일본에다가 뭐 기술 수출 통과해서 뭐 어쩌 여러분들 해봐요. 여기 가서 그냥 몰빵한다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아 1억 중에서 한 500만 원만 담아보니 아니면 100만 원만 일단 넣어보지 뭐. 진짜 가는지 한번 확인하고 어 갔어 기분 좋았어. 근데 그 다음도 떨어져. 에이 잘라버려. 얘가 너무 고평가됐잖아. 여기서부터 지금 간 게 얼만데. 시가총액이 10조를 갔었는데 1조가 넘게 갔었는데 지금 7,500원이 아 1조가 넘게 6만 4천 원이면 얼마예요? 상장시 5천 6호 3시 3조가 갔는데 3조 간 주식을 가서 쫓아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비싸다는 생각을 해야죠. 시가총액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가치평가잖아요. 그만한 돈을 버냐? 기술 수출하냐? 그러고는 아유 난 안 사. 이남문이 진단해주니까 또 오뚜기. 여기 와서 되고요. 그죠? 또 회원이 들고 와요. 얼마? 아니 여기서 샀대요. 130만 원 넘게. 그 이거 먹었어요. 떨어지기 시작해. 전문가님 진단 어떻게 해요? 잘라요. 잘라요? 그러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예? 1000%가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140만 원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내가 두 배의 이익을 보려면 얼마 가야 돼요? 280만 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서 146만 원 갔는데 이걸 내가 두 배를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러면 280만 원, 300만 원이 가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뭐요? 안 사면 되죠.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저평가 주식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안 사고 꼭 이렇게 한다고요. 아까 네이처셀도 몰빵, 여기다 갖다 몰빵하는 거예요. 얘만 간다고. 뭐 나정찬 회장이 맞나요?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뭐 예? 줄기세포 치료제가 얘가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얘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예? 일본에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고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몰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냥 100만 원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100만 원 잃어버릴 생각하고 한번 간을 한번 봐라. 제가 이제 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간. 얘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 척구명을 내보내보는 거죠. 이게 확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한 확신 있으면 그때 더 사면 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또 누구 그냥 스토리에 홀려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떨어지면 전문가님 나 90%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90%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돼? 무지무지 아프지. 아 1억을 갖다가 90% 빠지면 1000만 원 남았는데 그렇게 1억 모을 때까지 얼마나 힘든 건데 직장 다니면서 그죠? 이거 왜 갖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몰빵을 하냐고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하지 마라. 내가 뭔가 잘못되고서 돈이 안 벌리면 여러분이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어요. 주가 변동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것도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긴 안목을 보면서 아 좋은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가는구나. 가치평가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올라가는 주식에 사야지. 이 꼭대기 가서 사가지고 얼마를 먹겠다고 몇 푼을 먹겠다고 쫓아가서 사요?
주식을 사면서 과연 내가 이 3조의 가치를 갖는데 이 기업의 3조, 시가총액이 3조까지 갔는데 이게 그럼 몇 조까지 갈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이거 그러면 3조를 갔으니까 이거 6조 갈까? 두배 갈까? 안 갈까? 안 간다면 안 사야 되잖아요. 두 배는 못갈 가능성이 있다면 안 사야 되죠. 네, 어서 오세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안 사도 되겠구나. 아니, 좋은 종목이 많은데 꼭 이렇게 꼭대기 가서 사냐? 바닥에 있는 종목, 누구, 돈도 잘 버는 기업이 세고 셌는데, 2,000개 중에서 골라서 살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안 사면 여러분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스토리 마케팅에 당하고, 그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당하고, 친구 말에 당하고, 뉴스에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와, 고평가됐으니까 얘가 내가 시가총액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이게 사서 얼마를 먹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사면 여러분이 안전한 종목을 살 수가 있잖아요. 아난티 무서워요. 주가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의 벽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매수를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처음 매수한 자리입니다. 자, 이제 대북 수혜주가 문 대통령, 이게 언제 일이에요, 이게? 이게 2월달이, 잘 봐봐요, 2월달. 기가 막히죠? 2월달이 뭐 했어요? 아까 대북 수혜주 산 거하고, 누가? 또? 휠라를 산 거하고, 또 누구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때가 누가 온 거예요?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나타나서 평창올림픽을 왔잖아요. 그때부터 매수, 야, 대북 수혜주 갈 거다.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저거 대북 수혜주 수혜 나온다. 종목이 간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수 들어가야 된다. 두렵지 않나요? 아, 좋은 기업 사면 테마 끝나도 걱정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 의원님, 연무관님, 나240% 먹었어요. 반만 자르고 또 들고 가봐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다 잘랐대. 다 자르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아우, 전문가님 후회돼요. 왜 전문가님 말안 듣고 잘랐는지, 다 잘랐는지, 좀 남길 걸.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그래서, 예, 더 나갔죠. 사외이사를 임명했느니 어쩌니 이라고 하면서, 그죠? 아난티가. 짐 로저스가 사외이사를,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이 공시를 여러분이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 보시죠. 언젠지, 언젠지 무슨 일이 났나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이걸 안 보죠. 여러분은 다른 건다안 믿어도 이 공시는 믿어도 돼요. 그죠? 증권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뉴스라든지, 안 믿어도 좋지만, 얘는 믿어도 돼요. 왜요? 이거를 안, 거짓하면 어떻게 되지? 기업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주주총회 소집결의 한번. 한 번만 내가 읽어봤으면, 내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들어봤더니 뭐요? 12월 10일 날이네? 뭐라고 했어요? 1호 안건, 이사 선임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 주총 수집 결의 12월 27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군 백곡면 이렇게 해서 회의실에서 한다. 사회 이사 선임은 누구예요? 이대현 씨 3년 재선임, 윤영우 씨 신규 선임 2년. 딱 봤더니 사회 이사 선임 세부상 짐 로저스 1942년 10월생 3년 임기 신규 선임. 그래서 퀀텀 펀드 설립 로저스 홀딩스 회장. 야, 이건 뭔일 벌어지겠는데? 근데 우리는 미리 사갖고 있었으니까, 걱정이 안 됐죠? 그죠? 걱정이 안 됐잖아요. 12월 10일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12월 10일이 요 날이잖아요. 이게 딱 본인,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못 믿어도 공시는 믿어라. 공시를 믿어 샀더니 진짜 멋있게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우린 실제로 여기서 샀거든요. 이 동계올림픽. 이때 김여정이가 평창 올림픽에 왔을 때
우리는 벌써 이미 대북 수혜주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일원들이 매수 가담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지금 얼마예요? 예, 436%가 나간 거예요. 템플턴이 이런 건 잘하거든요. 그죠? 아, 어느 종목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봐요. 2015년, 제가 2015년 12월에 뭐 나간다고 그랬어요? 반도체. 기업에 쌀을 사라. 아, 잘 나갔죠. 자, 유가가 26달러, 20달러를 깬다 그랬대, 뭐세요? 정유 3사를 사라. 거꾸로죠, 역발상으로. 20달러 안 깬다. 그 샀더니 어떻게 돈 벌었죠? 기업에 쌀을 사라. 270%, 원익 IPS. 하이닉스 얼마? 240%. 올라가면 추가 매수해서 240%. 전기차 간다. 2017년 2월달 삼화 콘덴서 1650%. 지금도 아직도 안 파는 누구예요? 포스코 캠텍, 대주전자 재료, BNE 솔루션 다 전기차들이잖아요. 안 팔잖아요. 왜? 2030년대에 전기차는 전 세계가 30%를 차지한다. 그러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이 수익이 꾸준히 일어나는 한팔 이유가 뭐 있어요? 차트만으로 다 하나요? 다 이격 났다고 자른 사람은 100% 생전 못 먹어봐요. 그죠? 어떻게 됐냐? 그럼 포스코 캠텍이 끝났나? 자, 오늘 또 올라갔네. 그죠? 또 올라갔잖아요. 아니, 지금 2월 달에 산 건데, 2017년. 이게 도대체 수익이 얼만데 저게 나가는 겁니까? 아,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거? 아니,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가는 거예요? 벌써 467%예요. 근데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또 사. 참, 미친 사람이구만. 우리 유료 전문가 쌍둥이 엄마가. 아, 전문가님, 이거 200%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두려워서 100% 나가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아, 잘 들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 아, 그때 선무관님 분석해 주니까 걱정 없이 살수 있겠네요.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벌써 수익이 96%예요. 말도 안 돼. 그죠? 템플턴은 왜 이걸 사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시장이 폭락하고 오면 아우성 쳐도 또 나가네? 왜 그러는 거예요? 2030년대까지 어디요? 예, 유럽은 뭐예요? 디젤 차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다가 BMW부터 시작해서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해요? 아, 전부 다 생산 라인을 디젤 차를 없애버리고 전기차 수로 전환시켰대.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핵심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무료방송 안 했나? 유료방송만 했나? 전기차 수소차의 차이는 뭐예요? 가장 핵심은 전기차는 배터리 하나면 2차전지 배터리 하나면 가요. 수소차는 근데 많아요. 연료전지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전력 변환 장치가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다음에 공기 압축기가 있고 수소 탱크가 있고 막 복잡한데 얘는 연료전지 하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전기 충전소는 많은데 얘는 충전소가 없어요. 얘는 5분이면 되는데 얘는 얼마예요? 1시간이 걸려요. 단점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연구해서 어떻게요? 빨리 충전 시간이 5분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거죠. 보조금은 얘가 훨씬 더 많지만 얘는 보조금이 작죠. 그래도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뭐예요? 전기 충전소는 설치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포스코 ICT, 그 다음에 한국전력, 또 누구예요? 이런 것들이 뭐 했어요? 전기 충전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빨리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배터리 기술이잖아요. 배터리 기술. 자, 그러면 포스코 캠텍을 그럼 왜 템플턴은 사줬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사줬을까, 여기서? 아, 이 공장을, 제2 공장을 또 줘요. 어디다? 세종시에다가. 돈을 벌 가능성이 없다면 이 포스코 캠텍에서 공장을 질까요? 안 지겠죠. 진다는 것은 앞으로 희망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얘는
또 얘기하면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나? 일진 머티리얼은 어때요? 말라이지아다 제2공장을 또 줬어. 완공을 했어, 걔네는. 또 대주전자리는 서진에다가 제2공장을 또 줬어. 아, 새놈이 다 뭐요? 전부 다 응극제 만드는 회사야. 아,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매수해라. 매수 간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안 팔잖아요. 차트로다가 뭐 이경라서 자르고 뭐에다 자르고 다 잘라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백 프로 있나요? 수백 프로가 없지.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을 읽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왜 저 사람들이 그러면 공장을 또 줬을까? 아, 돈을 못 벌면 공장을 안 줘야 되는데, 공장을 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종목, 더 많은 부품을 팔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삼성 SDI에서 지금 603kg 하러는데, 그죠? 이게 뭐예요? 핵심이. 이제 걱정이 됐던 것은 이거예요. 니켈 값이, 니켈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니켈에 들어가는 건 2차 전지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니까 여기에 대한 뭐죠? 원가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또 꺾어지면 수익이 커지고 그래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그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아, 실적이 더 좋아졌대. 올라가서 실적이 좀 부진해졌대. 니켈 값이 너무 올라가서 내리락. 이러면서 가는 거죠. 왜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들고 가지요. 그 유료원만 들고 가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꿈쩍도 안 해. 그냥 들고 가라.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세요. 오늘도 또 올라가네. 야, 진짜. 저 사람들은 도는 사람이구만. 그죠? 템플턴 식구는 다 돌았을까요? 아니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죠. 아니, 자산 가치 대비 10배 가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삼화콘덴서는 10배가 뭐예요? 예?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16배가 갈 때까지 템플턴이 들고 가게 만들었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들고 가게, 6,200원에 사서 여기까지 계속 팔지도 않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면서 여기까지 들고 가세요. 아까 봤죠? 1000%나 있는 사람 봤잖아요. 왜 어떻게 1000%를 할 수 있어요? 전문가님, 드디어 내가 1000%의 수익을 내봤습니다. 텐버거 아무나 먹나? 텐버거는 아무나 먹지도 못해요. 불과 얼마예요? 1년, 2년 반 만에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료는 아직도 반만 팔고 안 팔았어요. 반을 들고 있어요. 한 분은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죠? 1000% 난 사람은, 그죠? 졸업하고 나갔으니까, 그죠? 이런 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안 돼요. 주식은 그래서 들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코지할 것 같아서 다 죽일 것 같지만 또 올라간다. 하긴 그래, 좋은 종목은 또 다시 올라가더라. 여러분이 안 팔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자, 하나씩 또 보면서 또 갈까요? 자, 주식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이건 뭐, 그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갈 때, 안 갈 때도 참 중국에서 일을 벌려주죠. 이번에도 니켈에서 중국에서 벌려준 이유가 뭐죠? 중국에서 뭘 벌려줬죠? 보조금을 줬어요. 어떤 거에? 전기차 배터리에. 한국의 LG화학이나 또 누구죠? 삼성 SDI의 배터리는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네 배터리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NO!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 배터리로 다시 설계를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현대자동차가. 중국 애들은 믿을 게 못 돼. 떼국놈이니까, 그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 목리를 부릴지 몰라. 그죠? 언제 목리를 부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현대자동차가? 아니, 전기차를 완공해놓고 있죠? 배터리가 다르니까, 중국하고. 그 다시 설계 들어가야 되니, 그게 또, 10개월 걸려서 2018년 아마 11월 달이나 완공된다. 당연히 미국이 낫죠. 여러분, 미국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을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국가의 이익은 어디나 있어요. 그죠? 어디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의라는 게 강자의 이익이지, 내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해서 악착같이 땡겨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 존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있으면서 미국한테 뭘 만든 거예요? 평생 우리나라를 보장하기 위해서 평생 우방국 한미 통상조약을 뭐죠? 방위조약을 만든 거예요. 일본은 10년마다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정할 때마다 일본 애들은 미국 가서 굽신굽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맺은 게 평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해체도 안 돼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한 방에 진짜 망하게 하려면 미국 자본만 주식시장 싹 빠져나가면 그냥 우리나라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죠? 생각을 해봐요. 젊은 사람들은 뭘 모르고 그러지만, 그죠? 뭐 자기네들은 뭐 그저 데모할 때는 뭐 제국주의 물러나라 뭐 아우성 치지만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어. 그건 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자금만 막아버리면 그죠. 그것도 더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가 진짜 정부가 미국을 속이고 북한을 도와주는 기업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했다. 그럼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다가 자산 동결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각국의 자산 들어가 있는 거 다 동결시켜버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딱 미국에서 삼성전자 돈 거래 못해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뭐 중국을 두둔해요? 차라리 미국 편을 드는 게 100번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미국을 배신하면 안 돼요. 힘들지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자금이 딱 한국을 막았다. 두 번째, 세컨더리 보이콧 한 번만 했다.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뭐 데모하면 다 될 것 같죠? 그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 사서 좋을 거 없어요. 같이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요. 그 난리치는 사드 설치할 때 그 난리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와야 됩니다. 저는 무너히 얘기합니다. 우리 유료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미국 주식 사가지고 돈 엄청 벌어서 다 뺏어와야 돼요. 왜요? 미국도 우리나라 돈 뺏어가잖아요. IMF 때 기장 개방시켜가지고 돈 다 뺏어갔죠. 빌딩당 똥값으로 사가지고 뭐죠? 다 팔아서 비싸게 팔아먹고. 우리는 온팡 뒤집어 쓰고. 그죠? 시장 경제 개방시켜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거꾸로 또 미국 가서 돈을 뺏어와야죠. 주시장 가서 돈 다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머릿속에 맴맴맴맴 도는 거예요. 트럼프를 이기려면
우리나라는 정말 태스크포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국 트럼프 농간에 놀아난다. 딱 그러더라고요. 왜 얼마나 찐득이처럼 치밀하게 달라붙는지 사업가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정도로 찔길 정도로 절대 물러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딱 실력이 인정받으면 그때서는 딱 악수청하고 나온대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을 인정할 때는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해주고 들어온대요. 근데 약점이 잡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대요. 자기가 미국에서 부동산 업을 하는데 트럼프도 부동산 업을 했던 사람이 네 번이나 망했었나요? 하여튼 몇번 망했어요. 망했다가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부동산 업자가 한번 하면 뭐예요? 법무사, 아니 뭐 세무사, 변호사, 그 다음에 건설업자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업자가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빌딩을 돼도 다 부동산 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딩을 갖다가, 그죠? 큰 빌딩을 지니까 그때서야 트럼프가 악수를 청하면서 쳐다도 안본 사람이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보면 항상.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FTA 터지기 전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거 못 이길 텐데. 절대로 물러나는 법이 없대라는 거죠. 중국하고 싸우는 거 봐요. 물러나는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결국은 FTA에서 다 뺏겨버렸잖아요, 결국.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만들었죠. 방위비 어떻게든지 올렸죠. 그죠? 이제 누구 남았어요? 뻔하지, 이제. 일본하고 유럽. 그냥 놔둘까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다. 자, 우리는 그러면 주식에서도 우리도 악착같이 깎는 건 악착같이 깎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고. 그죠? 왜 급해? 깎아줄 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맞아. 급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돈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열리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을 오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걱정의 벽을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 보이는 거지. 안 올라가면 뭐 정상 생전 가보기나 해요? 그 주가도 갈때 정상을 올라가 보는 거예요. 텐베거를 여러분이 먹으면 주식의 이해를 한 방에 다 그냥 깨우치는 거예요. 텐베거를 먹어본 사람은 시세 원리를 한 방에 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보질 못한 사람은 텐베거를 먹어보질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00점을 안 맞아본 사람은 100점 맞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맞는다 1번, 아니다 2번. 100% 수익 내본 사람은 100% 너무 쉬워요. 근데 100% 수익을 못 내본 사람은 100% 못 내요, 수익을요. 왜 들고 가질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반해서 1등을 해본 사람은 1등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1등 못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틀리나요? 주식 똑같은 거예요. 정상을 올라가 본 사람은 정상을 알아요, 가는 방법을.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사람은 맨날 밑에서만 놀다 끝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냐 하면, 여러분이 수많은 투자의 기법을 쫓아댕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기법을 찾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보시면 훨씬 더 빠를지도 몰라요. 내가 왜 돈을 못 벌지?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따지라는 거예요. 자꾸 비법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뭘 못하는지를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템플턴도 가만히 보니까요. 너왜돈왜 이렇지? 공부를 안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맨날 차트만 봤어.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차트가 최고라고. 왜? 기업 분석은 할줄 모르니까. 아니, 템플턴이 왕초보 때 기업 분석을 할줄 알아요? 회계학을 언제 배운 적이 있어야죠. 법이나 배웠는데, 그죠? 네, 김플터님도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 분석을 할줄 모르니까, 아, 차트가 최고야. 뭐라 그러면, 아, 그거 할 필요 없어. 차트가 최고. 이러죠.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을 샀는데, 그다음부터는 뭐가 문제가 돼요? 참을 수가 없어. 돈을 벌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해. 그게 뭐예요?
여기 돈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분석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서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야 여러분이 100%도 먹고 200% 먹고 1000%를 먹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틀렸나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지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는 길을 찾으면 거기서 여러분이 뒤집어버리면 역발상으로 접근해버리면 그것이 돈 버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들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글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 같은 젊은이끼리 앉아서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딱 시키면 시키는 것만 딱 하려고 그러고 더 이상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뭘까? 너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차이는 바로 나는 오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얘는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서 나는 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히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제 말이 틀릴까요? 난 이 기업에 사는데 이걸 내 주식으로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애착심이 갖게 되고 이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게 되고 악착같이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사게 되죠.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내가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까지 하다가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진열하고 어떻게 할 것 생각을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회사에 나가서도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월급만 달랑 받을 생각만 할까요? 전혀 달라지죠. 내 회사야. 내가 먹고 사는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악착같이 쓰레기 있으면 치게 되고 그건 어떻게 되고 이건 진짜 내 기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달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으로 개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방법 비법을 찾으려고 댕기지 말고 비법이 아닌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를 찾으면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인기 높은 테마주에 집중한다? 이게 뭐 개인들의 생각이잖아요. 나는 그런 주식 안 사.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볼래. 액면가를 밑도는 저가주에 투자한다. 아니 너무 싸잖아요. 전문가님. 500원짜리 주식, 100원짜리 주식인데요. 저거 만주를 사는 게 낫죠. 그러다가 깡통 나는지도 모르고. 한두 종목에 또 몰빵하죠. 집중 투자한답시고 몰빵. 단기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 인생은 역시 한탕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연 기관 외부인데 그런 생각을 할까? 역을 뒤집어 보면 나는 생각이 잘못됐구나. 과거 실적은 보지도 않고 과거 실적은 과거로 지나갔으니까 볼 필요 없다. 차트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펀더멘털 등은 볼 생각도 없다. 그리고 투자한다. 오를까? 틀릴까? 기업은 분석해 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많이 떨어진 생각만 하고 그 떨어진 종목을 했더니 더 떨어져 버리더라. 마켓 타이밍에 의존해서 빈번하게 매매한다. 오늘도 짜릿하게 먹어야 돼. 상. 가면서 오늘 뭐가 상이 나갔나. 가면서. 뭐가 상이 나갔나. 삼보산업. 맞아요? 예? 삼보산업이 돈 잘 보나 볼까? 상. 아, 진짜. 돈 잘 볼까? 돈 잘 볼까요? 삼보산업. 그치 뭐. 턴어라운드의 때 또 그런 거냐. 그죠. 턴어라운드의 때. 성장을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고 영업이익은 오래간만에 삼보. 이번 실적은 어떻게 됐냐. 이번 좀 살아났나 모르겠다. 4.4분기도 실적이 또 개선됐나.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지. 그죠. 고민을. 4.4분기도 실적이 또 적자. 흑자야 적자야. 주식 분할 결정하면서 나가려고 했나 보다. 아유. 그랬더니 4분기 실적이 49억이네요. 흑자 전환. 49억입니다. 49억. 49억. 49억이니까
얼마요? 26억이 났네. 어우, 진짜 턴어라운드 했는데, 진짜. 턴어 23억에서 4, 4분기가 26억 났으니까. 당분간 더 가겠는데? 실적이 개선되면서 갔는데? 이럴 때 여러분이, 아, 사볼까? 그죠? 사볼까?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내리 곤두박질 칩니다. 이놈의 상황에 미쳐서 가나 보니, 그죠? 실적이 개선됐나? 너무 차트가 좋았네.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상. 거기다 액면 분할한다고 또, 그죠? 액면 분할이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식수가 작으니까 412만 주뿐이 안 되니까. 그죠? 만약에 이거를 5대1로 분할하면 2천만 주가 되겠죠. 그죠? 몰라요. 얼마로 가는 건지. 공시정보. 액면 분할이던데.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서 내가 사봐도 되잖아요. 얼마요? 500원짜리를 병딱 맞네. 5대1로. 그럼 2천만 주로 늘리겠다는 거네. 그죠? 오, 그냥 찍은 거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될줄 알아요. 그죠? 400만 주니까 2천만 주로 늘리겠다. 지금 실적은 2분기 연속 흑자 전환.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나 보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러면 얘가 기업이 혹시라도 재무분석상 무슨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닌지, 여러분이 이자는 아직 못 내는 한계 기업이었었네? 그러면 얘는 뭐 자본금을 장난 한번 증자를 했네요. 70억 같은 게 7억분이 안 되던 기업이 20억으로 늘었네? 그럼 자, 돈좀 벌었냐? 예, 돈을 조금씩 벌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작년에, 어유, 유상증자에서 얼마요? 3,275억을 끌어들였네? 그죠? 뭐요? 올해는 또 재무활동으로 102억을 갚았네? 이년 없어 보면서, 아, 이 좋은 기업, 그러면 이제 슬슬 갈래나? 그럼 더 들고 가볼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부실 기업 안 만지면 되고요. 편하게 갈수 있고. 아까 이사 선입견이 12월 10일에서 올라가듯이. 여러분이 뭘 믿어요?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지만 그런 건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와 심리를 뒤집어버리면 누군가 꼭 있죠. 그죠? 또, 악화하는 적자가 지속되는 재무 상태의 기업에 투자한다. 계속 돈을 못 벌고 점점 안 좋은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산다. 아까는 싸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뭔가가 2분기 연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사면 괜찮은데 점점 악화되는 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매수한다.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자주 교체되는 기업에 투자한다. 아니, 이게 주식 다 팔았어. 저놈의 기업이 누가? 아니, 자기 동생도 주식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요, 에? 아내도 주식 팔아버리고, 팔아버리니까 어떡해요. 여기서부터 그냥 곤두박질 친게 세상에 이렇게 많이 떨었어. 6월 달에 아내와, 저뭐 그런 걸다 외웁니까? 아내와, 그저 동생이 12%를 둘이 날려버렸어. 참 많이 갔죠. 8월 달엔 나도 팔아. 아직도 지분은 많아요. 그렇지만 판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게구나. 아이, 곤두박질 쳤네. 얘하고 같이 가는 종목들이 누구예요? 슈피겐코리아. 얘는 잘 가고 있네. 또 누구죠? 인탑스. 이게 다 뭐예요?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또 유상증자나 그저 감자 채권을 BW, CW 채권을 밥 먹듯이 하는 발행하는 기업에다가 투자한다. 부실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짜릿한 상한가는 먹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투자의 어려움을 내모는 경우에요. 자사 경영 상태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의 유증이나 금전 대여를 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참, 내추럴 엔더테. 어떻게, 아니, 내추럴 엔 뭐죠?
뉴 프라이드. 무슨 뭐 중국인의 거리를 만든다 뭐 아우성 쳤죠. 아이고 뭐 중국인의 거리를 만든다 뭐 그다음에 뭐 면세점을 한다 뭐 미국의 마약 사업을 한다 매일 나와가지고 아우성 치고 맨날 증자만 했어요. 증자만. 아니 세상에 기업이 아이고 예? 자본금이 크,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자본금이 얼마요? 7,500만 원짜리 뿐이 안 되는 기업이요. 1억 2천, 1억 7천, 2억 4천, 예, 2억 6천은 매장 증자를 한 거예요. 제3자 배정 증자, BW 행사, GW 발행, 아주 뭐 사업 벌린다고 돈을 막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디지털 옵틱이 300억, 그 다음에 핫텍이 100억. 걔네들 다 망했어. 왜 망했죠?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보나 봐요. 그죠? 사지 말라면 또 그냥 가서 사야 돼. 돈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서두르지 마. 그런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제가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는 성공의 기초이고 성공 그 자체를 알 수 있다. 오늘 당장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바꿔야 되지. 인생은 하나의 어쩌면 실험인지도 몰라요.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맞아요? 여러분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험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딱 하면 뭐예요? 발전이 없어요. 오너가 될수 없어요.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너라는 기준으로. 내가 이 기업을 샀을 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시간, 종목 진단하는 시간 갑니다. 신라젠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하죠. 그죠? 뭐, 그죠? 일본에다 뭐 했던, 나정찬 회장이 이건가? 네이처셀인가? 뭐래. 그, 또 주가 조작했다고 또 걸려 들어갔죠. 그 전에 삼성 LNS가 또 난리 났었죠. 무진장을 했다. 그때도 구속됐죠. 이번에도 또 구속됐어. 주가 조작. 아유, 참. 그죠? 여기가 꼭대기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가 꼭대기 아니겠나. 더 이상 여기서 이제 투자하지 말고 자르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더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 그죠? 분명한 사실은 이걸 돌파하면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이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간다면 들고 가시고요. 떨어지면 그땐 대응하시면 되죠. 수완이. 그죠? 우리는 뭐 기술 수출하는 거 보니 더 알 수 있어요. 팩사백이 바이러스 항암 치료제가 어떻게 된다. 그죠? 미국 FDA 승인해서 백사백이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서 임상 3상 허가를 해서 이제 진행 중이다. 3상 허가 나서 제품 약이 허가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것든 자고간 예?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볼 때 지금 기술 수출하냐? 기술 수출하면 여러분이 들고 가보는 거지.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자체가. 그럼 너 기술 수출 얼마나 했냐? 가보자, 가보자. 자, 보는. 가나운 팩사백의 중국 임상 3상 계획 승인. 어틸로드 신세포 치료제 공동약 협약. 팩사백의 유럽 임상 3상 첫 환자 등록. 다 이게 등록하는 거, 이 환자가 뭐이다?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뭐 주가는 간다는 거죠. 대장암 치료제 공동개발 협약 체결. FDA 신장암 백업 세미플라 및 병용요법 1P 임상 실시계획 승인. 또 대한민국 식품의약처부터 신장암 대상 팩사백과 세미플라 뭐죠? 플리맙 병용요법 1P 임상 실시계획 승인 획득. 임상 1임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임상 2가 넘어가, 임상 2A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임상 1부터 시작하면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예, 가면 들고 가는 거고요. 자, 꾸준히 여러분이 살펴서. 기술 수출했냐? 예. 기술 수출했는지는 뭘로 볼수 있어요? 현금 흐름에서도 알수 있어요. 투자 활동으로 현금으로 2015년에 돈이 들어왔네. 기술 수출했나? 또 2018년에 기술 수출했나 보네. 돈이 또 들어왔네. 이게 다알수 있어요. 그거 안 보고도요.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아, 그러면 들고 가볼까? 떨어지지만 한번 들고 가보지.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또 그래서 투자는 의외로 정답을 찾지 말고 투자의 오답을 찾아라. 어쩌면 쉬운 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둑 고수들은 정답보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찾으려고 복기를 하죠. 투자자들은 그런데 복기를 철저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 정관이 뚜껑 열리게 지금 또그 실수한 거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미래 얘기를 하니까 왜 과거 얘기를 자꾸만 해요? 차트가 과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미래에 잘 투자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이게 뭐죠? 제이 스테판. 아이고, 기업의 재무 분석 통하지. 샀다가 어때요? 깡통. 벤저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누구죠? 재무 분석 없이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공인에게서 쓴 책에 보면 그런 책도 있던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깡통 내는 종목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자하는 종목 때문에 그렇잖아요. 차트만으로 그걸 어떻게 골라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영업이익 적자, 적자, 적자. 3년 연속 적자하기요. 결국은 뭐요? 지구를 떠나버렸잖아요. 지구를 떠났죠. 그죠? 맞아요? 지구를 떠난다니까요. 이건 뭐요? 얘도 그렇죠, 이제. 기업의 재무 범칙은 함부로 주식 투자하지 말고, 주가의 급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매수하지 마라. 감자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부터 버리라. 싸잖아요, 전문가님. 엄청 싸잖아요. 고점이 여긴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싸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감자가 예정돼 있잖아요. 왜요? 유보를 다 까먹었다는 건 뭐예요?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감자를 해야 돼요. 근데도 이걸 사러 들어간다고 사람들은요. 싸다는 이유 때문에. 주식은 언제나 돈 버는 기업을 가야 여러분이 깡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돈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봐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죠. 아, 권, 뭐지, 기술 수출이라도 돈을 버니까 얘가 이렇게 간 거지. 기술 수출도 못하고 돈을 못 벌었으면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그냥 계속 내려갔기만 했지. 아까 블루콘 봐봐요. 실적 부진하고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없이 흘러내리잖아요. 아니, 돈을 잘 버는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려요? 가야지. 그죠? 이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 이렇게요. 왜못 가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잖아. 아유, 무섭네, 정말. 무섭지요. 그래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를. 오늘은 시장이 뭐 너무, 그죠?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아유, 10%, 아까 13포인트까지 빠졌더니 올라오네요. 그죠? 저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제 3세대 항암제로다가 나는 여기다 하나 투자해야 되겠다.